호랭이들 안녕, 진주입니다. 오늘은 요즘 제가 매일같이 착용하고 있는 취향 듬뿍 주얼리 소개부터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몇 번 스포했었던 이 이에르로르 주얼리 마켓의 공지 소식까지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좀 과하진 않지만 은근한 포인트가 있어서 존재감은 확실한 정말 예쁜 디자인들만 제가 직접 골라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평소 저의 취향인 러블리, 페미닌, 심플한 무드를 좋아하는 분들은 진짜 잘 들어오셨어요. 무려 최대 48%의 할인율부터 그리고 추가 1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알차게 소개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오늘도 정말 놓치면 손해입니다. 먼저 이에르로르는 이 프랑스 남부의 황금의 섬이라고 불리는 이에르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주얼리 브랜드예요. 트렌디하면서도 감각적이고 데일리한 무드의 제품들을 선보이는데 저도 몇 년 전에 저랑 친한 친구가 여기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해서 여기 되게 예쁘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전 제품을 되게 많이 착용해보고 이러면서 정말 제 취향인 제품들이 많아서 이렇게 마켓까지 성사를 시켜서 왔고요. 짠! 이렇게 제품 처음에 받아보셨을 때의 느낌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아이보리 색상의 박스랑 쇼핑백 그리고 보증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되게 고급스럽고 깔끔하니 되게 예쁘죠. 선물하기에도 딱이어서 선물 어떤 거 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기분 좋게 선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리본 트위스트 체인 목걸이와 원터치 귀걸이 화이트 컬러입니다. 단품으로도 구매는 가능하시지만 이렇게 같은 라인은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리본 트위스트 라인은 섬세한 실버 로프를 엮어서 만든 이 리본 모티브가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인데요. 부드럽게 달랑달랑 거리는 디자인으로 24년 트렌드인 발레코어 룩과도 찰떡이면서 적당한 크기로 데일리하게 활용해주기에도 너무 예쁜 디자인이에요. 전 사실 평소에 목걸이를 한번 착용하면 진짜 잘 안 빼고 몇 달을 꾸준히 끼는 편이어가지고 어디든 좀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작은 포인트가 있으면서도 데일리하게 어우러지는 제품들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여서 하나도 과하지 않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매일매일 끼기 좋아서 저도 어제도 이거 끼고 있었고요. 전 처음에 이 브랜드 이제 사이트 들어가서 막 구경할 때 바로 꽂혔던 디자인의 이 제품이어서 이거는 퍼링이들도 굉장히 좋아해 주시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었고요. 이 제품은 정상가 88,000원에서 무려 40% 할인된 52,800원으로 준비를 했고요. 진짜 가격대 부담 없으면서도 퀄리티는 확실하니까 선물하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참고로 이런 목걸이 보관하실 때 꿀팁을 살짝 알려드리자면 보통은 변색 방지를 위해서 이런 지퍼백에다가 담잖아요. 이때 방법이 이렇게 지퍼백을 두 개 준비해서 한쪽에는 펜던트만 담아서 닫아준 다음에 더 큰 지퍼백에 전체를 담아주면 절대 엉켜서 막 바쁜데 풀고 있고 그럴 일이 진짜 없어요. 완전 꿀팁이죠? 다음은 같은 라인의 리본 트위스트 원터치 귀걸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리본 모티브가 달랑거리는 느낌이 아주 귀여운 디자인인데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 후프를 사용해서 데일리하게 착용할 수 있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목걸이 구매하실 분들은 이렇게 세트로 같이 착용해주시면 뭔가 더 이 러블리한 느낌이 잘 살면서도 저처럼 이렇게 뭐 셋업 같은 거 입었을 때 뭔가 그 룩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느낌? 그래서 저도 트위드 셋업에 이 조합으로 매치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제품은 정가 84,000원에서 마찬가지로 40% 할인된 54,000원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둘 다 5만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진짜 가격대도 정말 메리트 있는 라인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센스 테니스 스테이션 라인의 목걸이와 팔찌 그리고 귀걸이입니다. 그때 하울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제가 매장에서 이렇게 다 착용해보고 바로 구매까지 해왔던 제품이 바로 이 라인이거든요. 진짜 이 페미닌하고 고급스러운 무드가 한가득 느껴지는데 깨끗하고 광채가 돋보이는 다이아몬드 커팅의 프리미엄 스톤을 사용해서 정말 이 실제로 봤을 때 반짝이는 광채가 넘사해요. 너무 예뻐. 잘 보시면 이 스톤에 테두리를 감싸는 베젤 세팅을 적용해서 유닛이 돌아가도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넥크리스는 잠금 고리를 스톤 유닛 사이에 걸어서 고정하는 방식이라서 본인이 원하는 느낌에 맞춰서 이렇게 초커 느낌으로 짧게 매주셔도 되고 이렇게 내려서 프린세스 라인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활용도도 정말 대박이에요. 가격은 정가 248,000원에서 50% 할인된 124,000원이고요. 마켓 제품 중 가장 큰
큰 할인율이니까 더더욱 데려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같은 라인의 에센스 화이트 스테이션 팔찌는 마찬가지로 방금 보여드린 넥크리스와 같이 세트로 매치를 해주면 이 고급스러움이 한층 업되는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이 제품이 진짜 센스 있는 게 사실 이렇게 끼울 때 내 손목에 맞춰서 고리를 맞춰 걸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단 걸어요. 일단 걸고 나서 그 다음에 조여주는 방식이라서 진짜 아 이거 되게 센스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진짜 사실 팔찌는 우리 퍼랭이들한테도 추천한 제품이 없을 거예요. 그만큼 평소에 팔찌를 착용을 잘 안 하는데 아 이건 무조건 세트로 착용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구매를 했던 거기 때문에 아마 실물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까지 예쁘다고 하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팔찌도 정가 198,000원에서 50% 할인된 99,000원으로 10만원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 진짜 이번 마켓 미쳤다. 여기에 에센스 테니스 2의 귀걸이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정말 반짝임이 너무 차르르하게 예쁜 디자인이에요. 저는 보통 드롭형보다는 이렇게 스터드 귀걸이처럼 딱 붙는 디자인을 선호하는데 그래서 더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제공되는 헤일로 캡을 탈부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느낌으로도 연출이 가능해서 더욱 메리트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한 14K 골드침을 사용해서 알러지 걱정 없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퀄리티까지 높였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대충 보셔도 엄청 반짝이는 거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착용해도 이 존재감이 정말 확실하고 광채가 대박이라서 뭔가 블랙 원피스에 이렇게 딱 하나 포인트로 껴주셔도 너무 예쁠 것 같고요. 또는 이렇게 캡을 탈착해서 좀 더 심플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정가 198,000원에서 30% 할인된 마켓가 138,600원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디자인은 라운드 택체인 라인의 목걸이와 팔찌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런 체인 디자인에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느낌이 되게 뭐 페미닌한 느낌의 뭐 원피스에다가 같이 믹스 매치를 해서 입어줘도 예쁘고 그냥 캐주얼한 느낌, 힙한 느낌 어디든 매치하기가 되게 쉬워서 활용도가 엄청 좋더라고요. 이 제품은 이런 심플한 링크 체인 사이에 이에르로르 유닉이 포인트인 라운드 택 체인 목걸이고요. 꼬리 체인을 이용해서 원하는 길이로 조절을 해서 착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센스 있는 포인트까지 있더라고요. 제 주변 친구들은 제가 이 주얼리 마켓을 한다고 하니까 미리 막 구경을 해보더니 자기는 요걸로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좀 캐주얼한 룩을 자주 입는 친구들이었어요.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어디든 룩에 좀 무난하게 매치하기도 좋으면서도 적당히 이런 룩의 디테일을 살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진짜 손이 잘 갈 만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제품 정가는 98,000원에서 30% 할인된 68,600원입니다. 같은 라인의 라운드 택 체인 팔찌는 전 요거 매치할 때 그 플라워 패턴의 블랙 컬러 미니 원피스에다가 가죽 레더 자켓 입어주고 이 세트로 같이 매치를 해줬는데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팔찌 가격은 정가 88,000원에서 25% 할인된 66,000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라인은 아체 펜던트 목걸이와 아체 후프 귀걸이입니다. 이렇게 깔끔한 메탈감이 돋보이는 입체적인 목걸이와 지금 제가 오늘 착용하고 있는 이 귀걸이,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이 조화로운 아주 매력적인 후프 귀걸이인데 이 두 가지 모두 정말 제 취향을 그대로 저격해버렸어요. 우선 이 아체 펜던트 목걸이는요, 컴팩트한 사이즈에 이 펜던트 중앙에 옐로우 컬러로 포인트를 줘서 어떤 피부 톤에도 잘 어울리는 느낌인데 입체적인 둥근 쉐입이 밋밋하지 않으면서도 데일리에서 실제로 저 이거 보자마자 이거 너무 예쁜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제품이에요. 정가는 108,000원에서 30% 할인된 75,600원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귀걸이가 또 놓칠 수 없는 게 제가 진짜 이거 하나하나 다 예쁘다고 하면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미 그 많은 전 디자인 중에서 다 착용해보면서 제가 진짜 반한 제품들만 추리고 추려온 거라서 이렇게 하나하나가 진짜 진심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쉐입부터 와 그냥 저거 어디 거야? 싶은? 그리고 제가 요거 매장에서 딱 착용을 했을 때 바로 오 이거다! 라는 감탄사가 나왔을 만큼 정말 예쁜 디자인이기 때문에 저와 취향이 비슷한 펄링이라면 진짜 바로 데려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게 이렇게 두 개의 선으로 이루어져서 마치 귀걸이를 두 개 착용한 것 같은 효과도 주는데 방향을 바꿔서 착용하면 두 가지 느낌을 줘서 활용도도 너무 좋고 반목 정도 올라오는 니트에 그냥 귀걸이 요거 하나만 양쪽에 딱 껴줘도 뭔가 이렇게 시선이 딱 집중되면서 되게 깔끔한 멋을 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만큼 되게 세련되면서도 지적인 느낌까지 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더더욱 추천드리고 싶은 디자인이에요. 제품은 정가 88,000원에서 30% 할인된 61,600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하트 디저트 마카롱 볼체인 목걸이 크롬 컬러입니다. 이렇게 통통한 볼륨감이 특징인 하트 심볼에 옐로우 크림을 두른 마카롱이 떠오르는 귀여운 디자인이에요. 실버 컬러의 옐로우 골드 포인트 조합으로 표현된 이 메탈릭 텍스처의 볼드한 모티브와 42cm 기장감의 데일리한 볼체인이 정말 조화롭고 예쁘죠. 그냥 심플한 뭐 니트, 블라우스, 티에다가 같이 매치해주면 꾸안꾸 느낌으로도 너무 좋은데 아예 꾸꾸꾸로 가겠다 하는 분들은 좀 러블리한 느낌에 아예 사랑스러움을 한 방울 이렇게 톡 넣어준 느낌으로 같이 매치를 해주셔도 너무 예쁘고요. 이 제품은 사실 매장에서 이렇게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마지막에 집에 그래서 이거는 꼭 넣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제품이기도 해서 좀 남다른 애정이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 제품은 정가 108,000원에서 무려 48% 할인된 56,700원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넥크리스 디자인은요, 바로 오늘 제가 착용하고 있는 노아이유 담수 진주 뿌띠 비드 초커 목걸이입니다. 진짜 그냥 일반적인 담수 진주 목걸이들은 시중에서도 많이 봤었는데 얘는 좀 정갈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담수 진주로 좀 경쾌한 느낌을 내는 뿌띠 비드를 사용했고요. 목걸이 중앙에 6-7mm 사이즈의 진주 펜던트를 넣어서 간결한 포인트까지 더해준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여유 고리를 이용해서 세 가지 사이즈로 착용을 할 수가 있고요. 좀 룩이 심플할 때 이런 진주 목걸이만 잘 활용해줘도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은 무드가 또 고급스러워가지고 이제 중요한 날에 활용을 해주기에도 너무 좋은 아이템이에요. 오늘처럼 이렇게 트위드 자켓이랑도 진짜 잘 어울리죠? 이 제품은 정가 248,000원에서 30% 할인된 173,600원이에요. 다음은 이렇게 이어링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캐스터네츠 오버얼 귀걸이입니다. 이렇게 하이폴리싱 처리한 표면에서 오는 광택감이 다가오는 여름에도 시원한 무드로 연출하기 좋을 것 같죠.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움은 절대 놓치지 않는 이런 볼드한 쉐입이어서 이거는 착용해보면 왜 자주 손이 갈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질리지 않고 어디든 착용하기가 너무 좋은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간편한 원터치 형식이라서 착용할 때도 되게 편리하고요. 이렇게 가벼운 중량으로 장시간 착용을 했을 때도 이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더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었어요. 이 제품은 정가 58,000원에서 35% 할인된 37,700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지는 이렇게 따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에센스 화이트 테니스 반지 화이트 컬러고요. 깨끗한 2.5mm 스톤을 360도 세팅한 이터니티 링이에요. 되게 신기했던 게 보통 이렇게 스톤이 쭈루룩 나열되어 있으면 좀 옷이 걸려가지고 오래 풀릴까 하는 그런 걱정하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이 제품은 쉐어드 프롱 방식을 적용해서 이렇게 만져보면은 되게 거슬리는 부분 없이 부드럽게 착용을 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터니티 링이 있는데 그게 너무 날카로워가지고 너무 예뻤는데 제가 손이 너무 많이 긁혔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잘 안 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예쁘게 반짝이는 데다가 걸리지가 않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는 화이트 컬러랑 옐로우 컬러가 두 가지 있는데 진짜 이거 그때 매장에서도 이렇게 같이 끼는 거 너무 예쁘다라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다시 껴봐도 너무 예쁘고 물론 단품으로 껴도 예쁘지만 이렇게 겹쳐서 끼는 거에 요즘 빠져가지고 이렇게 자주 끼고 있어요. 되게 놀랐던 게 사실 전 이거 한 20만 원대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정가가 68,000원인데 30% 할인해서 47,600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컬러 다르게 두 개 해서 같이 소장을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단품으로 껴줘도 물론 너무 예쁩니다. 다음 디자인은 샴페인 문 청키 반지 라지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둥근 달처럼 라운딩된 볼륨감이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할로우 기법으로 제작이 되어서 가벼우면서도 편안한 착용감이 특징이에요. 저는 평소에 이렇게 청키한 느낌의 반지를 많이 소장하고 있진 않은데 포인트가 딱 되면서 부담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캐주얼한 느낌에 도 잘 어울리고 지금 같은 룩에도 잘 어울려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도톰하고 이 비정형적인 곡선이 너무 멋스러워서 볼수록 매력있는 디자인이었어요. 이 제품은 정가 118,000원에서 25% 할인된 88,500원이고요.
마지막 디자인은 같은 라인의 다른 사이즈인 샴페인 문 청키 반지 S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라지 사이즈보다는 더 베이직한 형태인데 라운딩된 볼륨감이 굉장히 세련된 느낌의 디자인이에요. 이게 S사이즈라 가장 얇기 때문에 다른 반지랑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껴주기도 좋아요. 요 제품이랑 이렇게 같이 그래서 이렇게 껴줘도 너무 예쁘죠? 이게 그냥 이렇게 일자 같지만 앞에서 보면은 여기가 좀 더 굵거든요? 이렇게 솟아있는 이런 쉐입이어서 되게 예뻐요. 그래서 다른 이런 심플한 링들을 생각을 해봐도 이런 쉐입은 저도 처음 보는 좀 흔하지 않은 느낌이어서 소상가치도 더 있었던 반지고요. 깔끔한 그런 느낌의 반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S사이즈로 데려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S사이즈는 정가 98,000원에서 25% 할인된 73,500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총 14가지의 펄진주 픽 이에르로르 마켓 제품들을 한번 쭉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그럼 바로 마켓 일정부터 추가 할인 방법까지 알차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마켓은 바로 오늘 4월 24일 수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3일 동안 진행하는 마켓이고요. 제품마다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 한정 수량이 끝나고부터는 예약 배송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나는 좀 빨리 받아봐야 된다 하는 분들은 일찍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배송비는 5만원 이상 무료 배송이고요. 제주도나 도서 상관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많이 궁금하셨을 추가 할인 혜택은 여기 이에르로르 공식몰에서 저희가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신규 회원 가입과 그리고 카카오페이 친구를 등록을 해주시면은 각각 5,000원 쿠폰을 받고 총 10,000원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구매하실 때 참고하셔서 저렴하게 혜택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구매 인증 이벤트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이에르로르 주얼리 파우치를 총 6개 지원해주셨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이 상세 페이지에 전부 다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더 궁금한 것들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주얼리 마켓은 엄청 고사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진행하는 이 이에르로르는 정말 저의 취향부터 가격대도 만족스럽고 되게 퀄리티까지 좋기 때문에 우리 펄링이들도 꼭 접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좀 주얼리 쇼핑을 하고 싶었다 혹은 친구 생일 선물로 어떤 걸 할지 고민이다 하는 분들께도 이번 마켓이 좋은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우리 펄링이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